마이애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아트는 지금 아트 릴레이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요, 지금 여기다가 그 필수구 그 밀키 톤업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시 모가티를 바르고요. 그러면 훨씬 더 커버가 많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더 꺼내서 모가티 한번 더 저는 조금 커버가 되는 좀 진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로즈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얘를 반만 바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살짝 놓듯이 이렇게만 해서 반만 발라주시고요. 결 생기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셀프 레벨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블루베리 로즈티를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런 다음에 콘투를 가지고 얘네들을 섞어줍니다.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옴브레 같이 이렇게 섞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색 섞으면 위에랑 밑에랑 색깔이 틀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게도 가능하죠? 이렇게 한 번 더 큐어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서 블루베리 로즈티를 조금 더 내려서 아까 바른 것보다 조금만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자몽티를 발라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그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많이 걱정 없이 정말 이렇게 해도 자국이 안 남고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큐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실을 한번 도포를 했습니다. 베이직 실을 도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합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드린 거고, 꼭 저렇게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끌어서 내려도 다 되니까요.
상관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건 은은하게 이제 보이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파츠를 만들 거예요. 저희 그 필름지가 있는데, 요런 빤빤한 필름이 있어요. 그 투명한 용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빳빳한 아이. 요 두 개를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기에다가 아메리카노를, 히비커스티? 아메리카노? 히비커스티도 이쁠 것 같아요. 히비커스티를 이용해가지고요. 색깔은 얘를 히비커스티를 덜어서, 모든 컬러가 다 돼요. 얘를 이렇게 덮어가지고요. 럭셔리 중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덜어서 이렇게 묻히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양을 좀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초록, 얘는 오션에 있는 아이예요. 얘를 여기다가 듬뿍 이렇게 찍어서 얘를 또 섞어요. 이렇게. 얘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오케이 그립에 있는 요 핑크 빛나는 아이를 또 섞어줘요. 얘를 찍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를 좀 이렇게 섞듯이 이렇게 치대줘요. 그런 다음에 한두 개만 더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마지막 이렇게까지 하고요. 브러쉬는 꼭 닦아서 넣습니다. 닦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섞은 아이 위에 필름을 한 번 더 겹쳐주는데, 얘가 공기가 절대 들어가지 않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공기 빼주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꼭 차례대로 눌러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핑큐어 램프. 핑큐어 램프로 큐어를 해줘요. 앞뒤로 해준 다음에 얘를 큐어를 많이 하면 딱딱해질 테고, 조금만 하면 말랑말랑해지겠죠? 전 딱딱한 게 필요해서 얘를 램프에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손님 손에다가 하나씩 붙여주시면 진짜 이쁜 네일이 완성이 되세요. 자,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저는 지금 다른 거를 이제 자르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자, 화일은 너무 세지 않는 걸로 해주셔야 되세요. 240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240 파일을 240 파일로 갈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240 파일이 이제 많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0 파일로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꼭 240 파일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저는 몇 번 해봐서 이제 180 화일로 조금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240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딱해요. 그죠?
딱딱한 아이를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저는 이거를 손톱에다가 올려놓고 하면은 되긴 한데, 그게 너무 과로도 많이 날리고 해서, 전 미리 만들어서 손님한테 올리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얘를 이제 여기다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모나게. 끝에 오팔브릭이 되게 이쁘게 보이죠? 글리터의 양이 너무 많으면 얘네들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네모로 갈아주세요. 완전 네모로. 이렇게 띵띵띵띵. 다른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컬러가 이제 너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펄이 비쳐서 올라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얘는 이제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일자로 갈고 얘도 일자로. 240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80으로 잘못 갈면은 얘네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중심이 맞는지 보시고. 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각을 이제 깎아줄 거예요. 각을 이렇게. 각을 많이 깎지 않을게요. 저는 살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세요. 산소랑 이게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미경화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팁 먼저 만들어놨었잖아요. 얘 표면을 한번 닦아주고요. 베이직실로 했던 거 살짝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필수굿을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필수굿 주세요. 필수굿을 가지고 얘를 이제 필수굿 여기다가 동그랗게 찍어서 동그랗게 찍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여기를 좀더 갈아야겠어요. 좀덜 갈았네요. 올려놓고 갈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두고요. 가운데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큐어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가 좀 덜 갈렸어요. 그래서 베이직 실로 밑에 발라놨잖아요. 컬러가 아무래도 조금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대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갈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줄게요.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필소 붓으로 옆에 이제 메워주는 거예요. 필소 붓을 좀 어디다가 덜어놓던지 해서 1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딥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딥라이너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손님들한테 걸거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양을 좀 넣고 여기 엣지있는 라인까지 이렇게 올려줘서 얘네들을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에 양이 있는 거를 일단 다 바르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조금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 다 메울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탑재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놔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포니젤로 21번이 있어요. 완전 흰색보다는 이걸로 이제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패턴이 있잖아요. 얘를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흰색보다는 이런 베이지한 이런 21번 포니젤로로 그리시면 더 좋아요. 자, 여기 각에서 포니젤로는 탑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해도 돼요. 일자 그리고 일자 보고 자, 그 다음 위로 돌려서 이게 일자로 그려주고 일자로 그려주고 이렇게 각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저희 애가 왔는데 자꾸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아빠랑 밖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되게 쉽게 돼요. 그러면은 중심이 되게 잘 맞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5살인데 고집불통이에요. 저희는 뭐 편집하고 이런 걸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다 올리니까 이렇게 막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 들리죠. 가게 있는데도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되게 잘 결국은 울었어요. 그게 되게 하고 싶나 봐요. 딱 그때 당시가 뭔가 고집을 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나이가. 이쁘다. 이게 카메라 앵글에 얼굴이 안 들어가야 돼서 많이 숙이고 못하니까 약간 노안 할머니 같이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별로 어렵지 않고 이 일자를 다 그리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 놓고 붙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얼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쿠아를 할게요. 그러니까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색깔은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게 진짜 아쉬운데 이거를 하는 것대로 다 나오니까 사실 이런 호피 같은 무늬 같은 경우는 이게 퀄리티잖아요. 사실 뭐 샵에서 이런 거 호피 한 번 안 그려보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칩 같은 경우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르고 다른 그냥 뭐 금박 이런 거보다 훨씬 틀리고 그다음 이런 그림자가 되는 이런 무늬의 잔상 같은 거 이런 것도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틀리니까 지금 이런 보석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내가 다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냥 바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은은하게 한번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는 거에 따라 진짜 거기 있는 손님들이 또 많이 틀려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얘를 이렇게 세워서 슬듯이 내려가지고 이쪽에 젤이 다 닿아서 이 뾰족한 부분에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꾸 앵글을 한 번씩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이게 노안 아줌마같이 이렇게 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찌감치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한 번씩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진짜 만약에 잘 안 보이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또 찍을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와서 택배 찾아간다고 해서 또 다시 찍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는 탑을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안 발라도 되거든요. 안 바르면 그냥 포니젤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바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하고요. 저희 지금 5살 아가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 진짜 이쁘죠? 이런 그라데이션 위에 이런 반짝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드릴로 뚫어가지고 스톤 하나 뾰족이 같은 거 박아도 이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아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딜라이트 지금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꼭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되게 좋은 가격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